12월 1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0일 보령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1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회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와 보령시 협의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 창립 32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한 32년 저출산 극복은 충남형 더 행복주택으로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도내 15개 시군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회는 식전 공연과 2022 보령 해양 모드 박람회 및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홍보 영상 상영에 이어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남도정이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또 반드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 우리 극심한 사회 양파를 대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의 큰 충남을 만들자. 그러니까 국가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IQ 있는 충남을 만들자. 또 나가서 기업과 이런 충남을 만들자는 4대 목표를 위해서 지난 3년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만약 충남도정이 커다란 성과가 있고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맺었다면 여기에 함께해진 바르게 살기 형님들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충남 도민들이 화합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지난 13일 의정부 컬링 경기장입니다. 의정부 시민공감 주관 경기도 컬링연맹 후원으로 생활체육문화송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컬링이 많은 우리 의정부 지역 시민과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교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 개장한 의정부 컬링 경기장은 지상 2층 243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제 규모의 시설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의정부의 국내 최고의 컬링장이 있다는 것이죠. 컬링의 대중화를 저희가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컬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새롭고 또 이게 국제대회까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컬링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이 앞장서겠습니다. 송년회는 의정부 시민들이 컬링 경기를 직접 체험도 하고 팀을 구성해 경기도 합니다. 컬링 체험 코칭과 경기 진행은 경기도청 컬링팀이 맡았습니다. 컬링은 이 스코틀랜드에 유래돼서 캐나다에 이제 활성화된 종목인데요. 이렇게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게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컬링장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송년회는 시민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 주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컬링에 올려 관심이 많았거든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게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가볍게 몇 번 문지르고 그냥 돌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돼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강호들을 격파하며 국민들의 인기를 모았던 컬링을 생각하며 의정부의 스포츠 자원 컬링장을 활용하며 동계 스포츠의 메카 의정부로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특별한 송년회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